방송에 낼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하여튼 그 진짜 낼 수가 없었어요.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기대는 것 같아요. 취업을 시키는데 애들하고 그 동료들하고 취업도 아니고 속옷도 빨아주면서 내가 뭐 어디 시켰습니까? 언남교 정명상의 교주 머리는 당신이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희 PD입니다. 저는 임채연입니다. 그럼 이제 비탈길 내려가면 또 나오겠네요. 이카트는 근데 왜 들어온 걸까요? 아... 저는 손흥민이 뭔가 정조선하고 관계가 있는 아유 그런 오해를 사게 될까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축구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꿈이 저런 아...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그런 선수 아니겠어요? 아... 저렇게 유명한 국가대표 네. 되고 싶다. 그냥 놈이 그냥 무조건 학교 좋은 학교 다 갈 수 있다. 고등수 문자를 이렇게 전성을 내가 쓰러지잖아. 그대로 올라타면 이게 고등학교 감독이 아니고 이거는 교주지. 그리고 괴물이지 괴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 언남고가 명문인가요? 아니 축구로는 전국 1등. 아 전국 1등이에요? 응. 강남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강남에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고 거의 아. 한 20년 전에 창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상위권 전국 4강 안에는 꼭 들었던 학교예요. 그러면 정종선 감독이 초대 감독이었던 거예요? 네 정종선 감독이 창단 멤버다 이런 분이시죠. 근데 이제 2년 창단한 지 2년도 안 돼서 우승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감독이신 거죠. 해마다 전국대회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언남고등학교. 그 중심에 정종선 감독이 있습니다. 시즌 들어가보니까 졸업생들이 양대 두 명, 고대 두 명, 성균관대 한 명, 그다음에 또 행대 한 명. 와, 그러니까 거의 70%가 인서울이에요. 하지만 언남고에 입학하는 순간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나이 적거나 뭐 이렇게 전혀 없이 무조건 애가 학년이면 학년이에요. 부모들 간의 선후배 호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절대 감독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도 안 되고 꼬고 앉아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써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올려도 안 되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겨울에 김 유독 대역 재현이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거의 99.9% 정말로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보통 내부 제보하시는 분들 네. 다 두려워하잖아요. 보통 네. 하지만 그런 정도를 넘어선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용기를 많이 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두 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분을 만났어요. 뭐 십수 명을 만났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용기 내주신 덕이죠. 네. 정 감독의 식사 때마다 꼭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 직접 지은 잡곡밥만 고집했다는 정 감독. 아, 이 진짜 갑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 진짜 한 번 인터뷰를 하면 4시간씩 네. 하는 거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아, 강한 얘기를? 어. 자연사고요. 석화 자연사는 거기 막 불닭집 엄청 붙어있는 거 있으면 딱 가면 엄청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전복등 요따만한 거? 요따만한 거? 이렇게 이만한 전복이 있어요? 대역재현이라서 네. 그렇게 찍지 못했는데 네.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모션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따만한 거? 홍어도 자연산 홍어. 그게 한 마리 200만 원이래요. 저 홍어도 200만 원짜리 홍어 같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네. 이걸 갖다가 디테일은 뭐냐면 지푸라기 같은 네. 걸 싸서 항아리에 네. 넣어서 뭐 삭힌다나? 어. 그걸 갖고 와서 상을 갖고 와, 그러니까 단지를 갖고 와서 그렇게 먹는다고. 평소 정 감독이 생활하는 숙소로 가는 길. 남한산성 깊숙이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려 2년간 학부모들이 동원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산성님이랑 비는 말이 달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진짜 막말로 산성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어요? 그 밑에서부터 그걸 저기까지 다 잘랐으니까. 그걸 그 여름에
자갈가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맵돌 있잖아요. 맵돌 뚜구라고 있잖아요. 그걸 다 굴려서 그거를 다 했어요. 그 계단까지도 다 우리가 그 맵돌로 다 하고. 산장 주변을 갈아엎고 철쭉 4,000그루도 심었습니다. 주말마다 동원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손길이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부인도 이렇게 갑질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박찬주 대장 그 뉴스가 네. 나왔잖아요. 네. 아, 보고 별로 안 심한데 이랬어요. 아, 그 정도. 난 여기서 얘기 듣고 네. 아, 난 이런 세상 이런 갑질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방송에 안 나간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늘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술자리를 네. 하세요. 네. 근데 그 술자리를 하는 곳이 이제 룸사롱 같은 곳이죠. 네. 그런데 예 학생들도 데리고 가세요. 네. 학생들 거기서 술을 주고 네. 뭐 어떤 분의 증언에 따르면 도우미를 네. 붙여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불 꺼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정 감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학부모 A 씨가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입학을 네. 한 사람들은 아 네. 불합리하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내 아이가 네. 이 감독의 말 한마디에 뛰었다가 네. 뭐 경기를 뛰지 못했다가 네. 뭐 좌절했다가 네. 뭐 잘하다가 뭐 이런 네.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문화에 젖어 들어간대요. 감독님께 자연스럽게 네. 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슬프던데 이 자식을 볼모로 부모를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폐륜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일이 어떻게 현대사에서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얘기를 계속 아까 대역재연하면서 같이 몇 번을 하고 들으면서 좀 눈물 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성폭력을 재연하셨던 분들은 이야기하시다가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우시니까 나도 울죠. 저도 옆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같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 이분들이 다 울컥하신 포인트는 다 어떤 행위를 당했다가 아니라 자식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 감정에서 다 되게 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 나이대 배우들이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식 때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걸 아는 거죠. 잘하고 있는 애들은 내가 불러주게 전학가에게 내줄 수도 없잖아. 엄마가 당해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비 씨도 학교 운동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목걸이를 치면 칠수록 제가 가면은 머리 다 들었고 그날에서 다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수소문 끝에 정 감독이 축구계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 감독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뒤따르던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정종선 감독에게 PD 수첩임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저거 좀 말려주시고요. 저렇게 끝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내가 뭐 어디 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디 내가 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모든 태도예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잖아요. 있으시지만 총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가 되고 그럼 자기 시킨 적이 없다는 게 되고 학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시킨 적이 없다. 말로 시킨 적은 없어요. 가서 빨래해라 청소해라고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확실히 주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 묘사가 굉장히 세부적이고요.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들 중에 부러워하는 감독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언남고가 네. 전국 1등이니까 네. 성적도 1등이고 뭐 여러 가지로 네. 선진적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네. 학부모와의 관계를 네. 만든 시스템이 선진적이다 보니까 언남고가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들이 쫙 따라가요. 그래서 언남고에서 회비를 네. 30만 원 올리면 다른 학교도 네. 올려요. 그런 식이죠. 만약에 부모가 내가 자꾸 따지고 들고 총무한테 아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하잖아요. 그럼 총무가 일러 감독한테.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게임을 못 들어가요. 이분이 학부모 중에 유일하게 얼굴을 내고 네. 실명을 네. 공개하신 분이에요. 일명 냉가슴이라는 분인데 네. 축구 그 학부모 카페 같은 거 운영하세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아이디가 냉가슴인 거예요. 네, 벙어리 냉가슴. 축구를 하는 아이의 학부모로서 정말 냉가슴을 너무 오래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게임 뛰면 한번 보세요. 이거 애기가 이거 지금 주전 들어가게 생겼어요? 할 필요 없어요. 선수의 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출전. 정 감독이 선수 출전권을 쥐고 있다 보니 학부모와의 관계가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학업이랑 네. 축구랑 병행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특히 그 종목만 네.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부랑 운동이랑 병행해 가면서 네. 이제 대학 갈 때쯤에 네. 자기 진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 네.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은 거고 네. 축구나 뭐 그 스포츠에 목을 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것만 시키니까 이것만 하기 때문에 축구만 네. 하는 애가 됐기 때문에 축구 네.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대학 축구로 대학 가지 못하면 낙오 된다 생각하고 정 감독의 숙소를 드나들던 부모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있어요. 침대. 침대가 이렇게 서랍이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5만 원권이 봉투에도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냥도 있고 검찰이 계좌 추적하고 그냥 한번 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안 받으시니까 계좌를 안 받으시니까 통장으로 받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현금 거래만 하시고 돈이요 그냥 1kg라도 꼬박꼬박 적게는 6만원 많게는 500까지 3만원 삼촌을 만져서 동생한테 갖다 줬는데 삼촌이 작다고 슉 던져버렸대.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천원 만들어서 주고 이 두 손을 왜 줘? 돈으로 때운 것이냐 나처럼 몸으로 때운 것이냐. 몸으로 때우는 건 소용없는 거 알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딱 봤더니 몸으로 때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처음엔 언남고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컸다는 아이들. 네. 되게 학생 인터뷰 중에 네.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이 어떤 내용이요? 3학년으로 갈수록 집이 네. 좁아지고 이사를 아. 가야 하고. 이거. 아 여기 나오네요. 집이 점점 작아진대요. 이사를 가고 집이 점점 작아진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싸울 거나.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집 되게 잘 살아요. 왜냐면 일단 방이 다섯 개인데 화장실 두 개 바닥에 되게 되게 잘 사는 거죠. 네. 잘 사는 거죠. 근데 집이 바뀌었어요. 제가 엄마 갔더니 방이 두 개인데 거실도 좁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간대요. 전세금을 줘야 된대요. 그럼 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걸 썼대요. 그럼 어디다 썼냐 하니까 너한테 썼대요. 진짜 언남고 학부모님들은 네. 거의 생업을 못 하세요. 일을 하시다가도 그만둬요. 아 이거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네, 따라다니느라고. 돈은 어디서? 그러니까 집이 작아지는 거죠. 대한축구협회가 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인정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그의 복귀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못 잡아가는 판에 어머니 저기 학부모 자기 자식 맡겨놓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진짜 전 국민이 대선에서 전 매체가 다 떠들어댔는데도 구속 하나 못 시키는데 자 이런 거죠. 정종선 지금 뭐 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언젠간 돌아온다. 1-2년 잠깐 고생하다가 다시 컴백한다. 그러면 정종선한테 나쁜 얘기 했던 사람이면 그대로 아웃이죠. 네. 정말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자 또 피해자인 악순환의 고리예요. 여기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학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모로 피해자가 됐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축이 된다니까요. 이 자식들 때문에. 아, 자식들의 미래를 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잔다르크 만들면 뭐 합니까? 산화되고 마는데. 네. 괴물을 만든 것도 학부모고, 사실 그 괴물에게 고통받는 것도 학부모고. 그래서 이게 학부모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학부모들은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학부모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쁜 지도자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비싼 변호사를 또 학부모 돈으로 사서. 그렇죠. 다시 컴백하고. 이분은 정말로 또 자기 돈 1원도 쓰지 않습니다.